그런 스님 다우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아이니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신 예수한테 그 뿌신 예수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게 됩니다. 쭉 허니 허니 공식 공식 믿어 가까이라 오늘 오신 분들을 최고로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천대까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은혜 받았기에 이 시대에 애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음영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애국하게 되었느냐 잠깐 동기를 말씀하고 완료합니다. 저는 호남 도백입니다. 여기 파주에 제가 50년 전에 오니까 호남 사람들이 여기 발 붙일 수가 없었어요. 영광부 중령, 소령 중령도 없었어요. 여기 앞에는 전두환 사단, 또 여기는 노틀 사단, 부사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호남 사람들은 천대받고 저는 김대중 선생을 한 40년 쫓아다녔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회 40년, 한 교회 40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내 애국한다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최문수가 애국을 하도 될까? 저 사람 더 두고 가야지. 지금은 이제 우리 파주에 교회가 750개 되는데 아 애국하려면 역시 최문수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이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노총이나 저 자유주의나 또 김일성 정권이나 사회주의와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주사파들 사회주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일 때 우리 파주 시민들을 모시고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한 40명씩을 모시고 갔어요. 떡을 한 100인분하고 물 100인분하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메고 들고 가는데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들 이제 나눠주는데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다 올라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 같이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처럼 파주의 목사님처럼 이런 목사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70, 80대에 된 어르신들이 당연히 8.15 광복절이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히려 지어줘야 되는데 경찰이 70, 80살 되신 어르신들의 손을 비틀어가면서 태극기를 빼앗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온순한 사람인데 화를 냈어요. 너희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도 없냐? 이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손을 비틀어서 태극기를 못 뺐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항의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감방에 다녀오셨어요. 경찰 폭행죄.
권사가 무슨 폭행을 합니까? 민노총들은 셋파이프를 가지고 경찰 폭행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경찰 폭행죄로 감옥에 가는데, 가지마 권사님, 내가 대신 갈게. 벌금 내가 대신 내줄게. 돈은 없지만 아내도 목사님 깜빵하면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깜빵 생활을 했고, 예, 베드로와 사도 요한 정광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깜빵 생활했는지 한번 가서 체험하고 오겠다고. 설날 추석, 지난번 추석 명절 이제 세고 지난주에 이렇게 석방되셨어요. 제가 목회 50년, 40년 하면서 깜빵 입소 간사 예비는 처음이에요. 참 잘 다녀오죠. 우리 다시 만날 때 눈물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떤 시대니?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는요, 민노총이 70만 명이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민노총이요, 110만이 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영산 준비대표 매년에 민노총들이 이렇게 시위를 해도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피할 길을 주어요. 준비됐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 잘 잤는데 나를 생각하면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 법을, 국회에서 법을 1년에 평균 한 30개 이렇게 발의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3,300개를 악법을 만들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가정도, 목사도, 직장도, 나도 있습니다. 아멘. 나라가 망해지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목회자가 먼저 우리 의견단이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저는 오늘 파주에
와서 저는 이렇게 경기도 사령관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진급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바둑 우리 시민들, 우리 목사님들 오셨는데, 세 가지를 우리 바둑 외부 시민단체장님이 함께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하나 되니까요, 전국에 다녀 보니까 목사끼리, 장로끼리,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 너희들끼리 하지. 우리 파두마는 우리 10개 이상 되는 시민단체와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하니까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 여러분, 문재인 씨가 뭐가 했다고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 만듭니까? 5,840억 들여가지고. 여기서 공청회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장들이 다 몰려가지고 세 번을 무산시키니까 자연히 연기됐어요. 두 번째, 가장 경치 좋은 임진강 앞에 인민군 전국 간첩 중공군 무덤 묘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걸 성역화하는 거예요. 5,000평에다가 거기는 누가 있는, 엊그저께도 우리 김신조 목사가 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거기 다 누워있어요. 33명 중에서 자기만 살고 한 명은 돌아가고 31명이 시신이 거기에 묻혀져 있어요. 울진 삼척지구에 그 왔던 무장공비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그 이승국의 입을 찢어 죽인 그런 무장공비들, 묘비까지 거기다 다 남쪽, 북쪽을 향해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 그걸 10만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부정선거 맞지 못하면요 이거 선거 하나만 합니다. 파주가 부정선거 1번지입니다 임진강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 작년 4.15 선거에서 주민이 144명이 투표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50표가 더 나왔어요. 재검표라고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우리 파주의 장로님 시민단체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바쁜데도 5시부터 7시까지 가서 부정선거 바쁘기라. 오늘 그 목사님들, 그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런, 그래서 이 파주가 이렇게 애국 시민단체들이 참 전국에 이런 시민단체를, 하나 되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과 우리 참모들 이렇게 의논을 해봐. 저를 경기도 사령관으로 이렇게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예, 부족합니다. 또, 전쟁이 나면은 최문수는요, 첫 번째 참석에 처할 사람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저 한반도 지도가 있죠. 정관 목사님 감옥에 갈 때부터 태극기를, 10m짜리 대형 태극기를 달아놓고 나라민교회에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우리 지하에 꼭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금 방송국을, 유튜브 방송국을 5개나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주옥순 씨, 김경재 씨, 정광 목사님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예, 보시고요. 그 탈북자들이요, 이만감 모란봉에 출연했던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북한에 띄우는 방송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준비됐죠? 네, 한번 잠깐 보십시오.
경호 가세요. 그 저는 김정은이가 전광 목사님 못지않게 저는 아마 타주에는 순교 첫 번째로 할 것 같아요. 얘들이 선전대 북한에서 다 활동했던 애들인데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자기가 찬송가를 안돼 찬송가 해봐라 그랬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어떻게 하는 아 수령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또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말 분간 시들은 나고 수령님이 담비를 내려 찬송가까지 전부 개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첫 번째로 북한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래 내가 1번째로 제 개사를 해줄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교회 나가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니 반갑습니다 성령 받으니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에 잘 부르는 노래를 개사를 한 40곡을 해가지고 띄웠더니 지금 북한에 난리 났어요 이런 요산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 다음날 신고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만 명이 신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목사님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큰 교회 믿을 거 없어요. 큰 교회 대형교회 다 이익을 누렸지만요 이런 일은 나서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또 이렇게 음영장으로 임명해 주십니다. 전광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 예북운동을 해보니까요 참 전 목사님 속상하겠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제가 자파라고 조사하라고 전광 목사님한테 민원을 냈더라고 서류 받으다가 저를 자파에 준다고 또 최문수 목사가 공금 횡령을 했으니까 조사해달라고요. 제가 화나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파끼리는 총질하지 말아야지. 정관 목사님을 파리에서 네 군데에서 초청하기로 약속해놓고요. 장로님이 반대하고 집사님이 반대한다고 캔슬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남순희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작지만 전 목사님 우리 교회라도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예쁜 말씀 전해주세요. 그 뒤로 이제 킨텍스를 두 군데를 두 번이나 예약해서 집회하고 하주는 여섯 번 다녀가셨는데 저는 그래요. 전광 목사님 좀 입이 거칠다 하더라도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대안이 있으면. 사람이 어물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분처럼 순교적 각오로 예고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난 그분 추종하겠다.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지난번에도 가보니까요. 문재인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래도 전광훈 목사예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우병장 경기도 우병장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 파주 예구 시민단체들이 하나 되는 것은 국민의 신당 또 뭐 우리 공화당 열심히 뛰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경기도 우병장들이 하나 돼야 할 이유는
윤석열 씨, 최재형 씨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촛불 세력이 흔들어버리면 견딜사람 하나도 없어요. 광우병 그런 소문으로 이명박 대통령 흔들어버리면 누구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당 당은 가입해요. 이렇게 박찬가우 신경쓰는데 우리가 차후에 대통령 정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병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우상숭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 경기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아. 그러므로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임명받은 우리 병장님들 제스사에서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나이 들어 죽든 코로나 죽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이치. 우리 애구가 나갑시다. 한번 따라갑시다. 애구가 나갑시다. 애구가 나갑시다. 애구가 나가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